지금은 8시 46분. 발표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거 5분이 넘겠는데? 말하다가? 무조건 5분 이내 해야 돼요? 5분 발표, 5분 질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똑바로 하고 있어? 러브 옮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우리 그거 있잖아. 잘 보세요. 눈 어따던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정관 공증 받은 거 어딨지? 저 봉투 하나 줘봐. 봉투! 보나? 이거 스캔 좀 떠주겠니? 뭐라고? 여기 좀 까봐. 이렇게 까. 여기 조심. 여기 조심해. 까. 여기. 스캔 어디 갔지? 아니 이거 먼저 해. 빨리 이거 먼저 보내줘야 되니까. 배고프다. 응. 내일 예찬이 형이랑 응. 은별이랑 학교에 온다는 거야. 아 오늘. 자기네 둘이 아이패드랑 펜이랑 가지고 와서 다 적어야겠다고. 진짜 온대? 진짜 올 것 같아. 진짜 쫀쫀피할 것 같아. 그리고 저 오레오 나 좀 먹고 싶어. 잠시. 아 오레오 먹고 싶다니까. 두 개를 줬어? 다양한 맛으로 먹어야지. 이거 나 보이게 해줘. 이거면 안 돼. 이것은 오레오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예비 프린터 켜고 꼽아가지고 그거 하나 한번 보자. 밥 시킬까? 뭐? 응? 볶음밥? 짬뽕밥. 무슨 짬뽕밥? 14시가 2시 맞지? 오늘 13일 맞고. 배고파. 뭐 먹을까? 순두부찌개. 진짜 안 맞는다. 순두부찌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는데. 뭐 한식? 여러 개 파는 데 있잖아. 아 그럼 우리 저기 수육 먹으러 갈까? 뭐? 수육 백반 여기 걸어가면 돼. 맛있어요? 어 어제 저녁에도 먹었어. 충격한 지속과 한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브이로그에 그런 걸 올리란 말이야. 뭐? 밥 사주고 어? 이런 걸 소문 내. 우리 회사 복지가 이 정도다. 어? 차근차근히 다 담아야겠다. 이제 시작이다. 살짝 부끄럽지? 왜 안 부끄러워? 나 살짝 부끄러워. 회사는 좋은데 만들어. 그치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진짜 잘 적었다 근데. 근데 위치는 진짜 좋아. 시작. 3분 20초. 5분 안에 끝내야지. 이게 맞아. 할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았네요. 어머께서는 왜 되고 싶어요? 연주자? 왜 되고 싶어요? 뭐 때문에요? Why? 왜?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줘. 이제 막 지금 음악 나온다. 어땠어요? 지금 배도 좀 채워주고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지금 어디를 찍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내 다리 찍고 있어? 아 진짜 얼굴 찍을 순 없잖아. 아, 다리 찍. 이걸 찍. 그 좋은 별이랑 그 어. 음악에 입덕시키고 싶다. 나를 움직이는 힘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외부 일정은 마치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주는 직원은 이제 퇴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퇴근을 시켜주고 각퇴! 회사로 고! 바닐라 마들렌입니다. 와, 마들렌을 4개나 사왔어요. 오늘 또 새벽까지 달려야 하는. 저녁 뭐 먹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이게 뭐죠? 슈크림이라면서요. 어저께 저 빼고 다 드셨거든요. 그 최예찬 선생님이랑 저 빼고 둘이서 다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먹고 싶어서 또 사왔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마들렌. 자, 이거는 냄새 한번 맡아보고 한 입에 엉 엉 엉 엉. 아, 미쳤어. 맛있다. 맛있네요. 둥글지 맛. 둥글지 그만 먹고 싶어요. 예산을. 네. 목소리 왜 바꿔? 바쁜 거 아닙니다. 패드 좀 주겠니? 네. 이거 펜슬 어떻게 했지? 여기요? 여기 이렇게 더럽게 놔둘 거야? 이 아까 마들렌 먹은 거. 어? 어디 있는데?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장보원이 치웠네. 그렇구나.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아. 장보원! 장보원 내 전화 안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교구 신청서가 어딨지? 메일로 와. 네, 메일에 소식이 있어요. 존댓말은? 8시다. 8시 20분. 밥 먹을까? 저녁? 네, 갑시다. 중국집? 네. 또 중국집. 어, 먹지, 중국집. 대박, 지금 문 다 닫았어.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좀. 뭐 시켜야 일을 시킬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0시 뭐 시켰어? 순살 치즈 찜닭이요. 와, 당면. 당면 다 먹어야지 내가. 어? 오뎅 내가 다 먹어야지. 저녁 10시에 밥을 먹고 앉아있냐? 저녁밥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항상 먹는 게 별로 미안하지 않지만 빨리 먹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러분, 이 조은별 선생님이 저보고 말대꾸하지 말래요. 갑질 당하는 대표입니다. 저 이거 메추리알 먹어도 돼요? 네, 드세요. 진짜.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아요. 꽉 침뱉다. 말대꾸하지 마. 드레스 입어보고 잘 걸라고. 핏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세도 좀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날씬해 보이는지 거울 앞에서 좀 구상 좀 하고. 그도 조심하고. 아, 피곤하다. 집에 가자. 12시 4. 내일 연주가 있어서. 히터 냄새도. 돈 맡겨놨냐? 어?
아 겨울 되면 사줄게. 12월 되면 사줄게. 11월은 돼야지. 사줄... 11월 중순. 더 이상 안 돼. 40분 퇴근합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집은 여기는 침대 이외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더럽기 때문이죠.